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멀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세계 곳곳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 수요일날 24일은 유엔 데이입니다. 세계의 각국의 젊은 애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같이 싸워준 그 날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위중한 시기에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드립시다. 옳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리고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이 나라를 만들고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주변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깊은 이 교훈을 남기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세계 정세를 둘러봅시다. 세계는 바야흐로 신냉전 체제로 돌입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무역전쟁으로 한판 승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핵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김정은이도 결국은 이 신냉전 체제 속에서 보면은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역행해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이들과 이기려면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밖의 적보다 안의 적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적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내부의 적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유민주체제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부터, 우리 사회부터,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저 뒤쪽에 보면 인포메이션으로 쓰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떠들고 있는데 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팅!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은 저기 가서 앉아서 지나가는 외국인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조직을 이루어야 합니다. 백만 대군이 있어도 조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든 자기가 선호하는 단체에, 우파단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이 나라를 되찾읍시다.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을 키워냅시다. 우리는 배아픈 경험 속에 청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성취한 업무에 우리가 성취한 그 업적에 만족하는 사이에 70년 동안 야금야금 이 나라를 잠식당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무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이 무대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청년들에게 바로 이 시간 이후 자리를 넘겨서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각오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전국 대학 트루스 포럼이 2차 집회를 엽니다. 거기에도 모두 나와서 청년들을 지원하고 격려해서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깁시다. 고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바로 청와대 대표 곽준혁군에게 넘기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 여러분, 우리 청와대 대표 곽준혁 우리 청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빨간 포스터 피켓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까처럼 연습한 것처럼 우리 유튜버님들은 저 뒤에 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아까 연습한 대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버님들 저 뒤에 좀 찍어주세요. 뒤에. 저 뒤에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 유튜버님들 뒤에 우리 영상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우리 아까 연습한 대로 위장평화 아웃 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 위로 들면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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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위장평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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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장평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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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뒤를 뒤집어서 파란 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노노노 세 번 하시겠습니다. 대책 없는 경제협력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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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대책 없는 경제협력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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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